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섯 봉우리가 연꽃을 이룬다는 오대산 선재기를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가을 단풍으로 아름다운 오대산 선재기를 걷습니다. 가을철 최고로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 중 하나입니다. 주차장은 산문 주차장 월정사, 주차장 상원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정사면 표소는 오대산 먹거리 마을에 있으며 입장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료 6,000원을 내야 통과 가능하며 입장료는 없습니다. 월정사 산문주차장에 주차 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매표소 바로 위쪽 성보박물관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을 단풍철과 주말에는 월정사 방면에서 상원사로의 버스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보에서 상원사로 가는 버스가 단풍철에는 성보박물관에 오기 전 이미 만차가 되어 태워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며 저 또한 타지를 못했습니다. 월정사 일주문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상원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상원사 표지석이 있는 이곳에서 상원사로 가려면 300m 정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합니다. 선재길은 어디서 시작하든 좋은 길이지만 상원사부터 시작하여야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어 트레킹하기가 좋습니다. 숲길을 따라서 조금 걸어가면 오대산 상원사로 오르게 되는 계단을 만납니다. 이 계단길은 가을 단풍이 수북하게 드리워져 사진을 찍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상원사 사찰에는 대웅전이 없습니다.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정멸보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멸보궁은 이곳에서 약 1.5km 정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상원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국보인 동종입니다. 통일신라 성덕왕 24년에 주조된 것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큰 보물이라고 합니다.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상원사 동종은 주조될 때 청동에 넣을 금속이 모자라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자신을 던져서 청동에 희생을 한 후에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탐방지원센터로 돌아와서 오대산의 깃대종인 김정박의 올빼미 조형물을 만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올빼미 조형물 뒤편 다리 건너로 대형 주차장이 있어 상원사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오대산 선재길은 강원도 평창군 진보면 오대산 국립공원에는 선재길이라는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화려한 가을 단풍이 멋진 계절에 찾으면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을철 최고로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 중 하나입니다. 오대산 선재길은 상원사 탐방지원센터에서 월정사 일주문까지 오대천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 약 10km 구간으로 원만하여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걷기 좋은 길입니다. 오대산 선재길은 전 구간 탐방로가 걷기 좋게 조성되어 있고 안내판도 잘 설치되어 있어 길이 헷갈릴 염려도 없고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점인 월정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버스를 이용하여 본인 체력에 맞게 적당한 거리를 걷고 주차장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상원사부터 걸었던 왕이길 안내판을 만납니다. 세조가 상원사 입구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 중 문수동자를 만나서 피부병을 고치고 자주 행차하였다고 하여 왕이길로 명명되었습니다. 오대산 선재길은 자연 속에 역사가 어우러진 길로 산림철길 9개는 시작으로 조선 4고길, 허재순화, 무길, 파천, 민길, 왕해, 길 등 지역 역사를 담은 5개 테마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전민의 주거지 너와집입니다. 화전민은 산에 불을 지펴 잡초를 태운 뒤 농사를 짓는 화전 농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선재길을 걷다 보면 오대천 계곡을 따라 중간중간 여러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돌다리, 목교, 출렁다리, 섭다리 등 재질과 형태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리들은 선재길과 도로를 잇는 역할뿐만 아니라 선재길을 완주하기 힘들다면 다리를 건너 도로로 빠져나와 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 참말로 단풍이 제대로 물들었습니다. 오대산 선재길 단풍에 완전히 푹 빠지게 만드네요.
쓰러진 나무에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한 나무 작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대산 국립공원 자생식물 관찰원입니다. 오대산장을 만나고 이 주변을 동피골이라 불리우는 곳으로 동피골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뱀이 가끔 출몰하는가 봅니다. 뱀이 보이면 멀찍이 돌아가고 쫓으려 하면 공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을 트레킹은 조심해야 합니다. 화천민기를 걸어왔습니다. 화천민기는 일제 강점기 오대산의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기 위해 인력들이 모여 150여 가구에 300여 명이 살았는데 겨울에는 벌목을 하고 여름에는 화전을 읽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대천 계곡을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대천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융단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다운 단풍이 펼쳐집니다. 단풍은 땅에 떨어져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거제수나무가 있는 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거제수나무는 북한에서 물자작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로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높이는 30m 지름 1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옛날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는 거제수나무 껍질에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구를 전후하여 고구물을 마시면 잔병을 앓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거제수나무가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재앙을 물리치는 물을 가졌다는 뜻의 거제수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섭다리를 만나는데 건너지는 않습니다. 섭다리와 단풍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섭다리는 나룻배를 띄울 수 없는 낮은 강에 임시로 만든 다리로 잘 썩지 않는 물풀애나무나 버드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다리 상판 위에 솔가지 등을 엮어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회사거리 목교를 건너면 반가운 선재기 화장실을 만납니다. 일제강점기 제재소터인데요. 이곳에 제재소를 조성하여 부산을 거쳐 오사카로 오대산의 목재를 수탈했다고 합니다. 대형 버스 주차장을 지나 다시 숲길로 들어서면서 오대천을 따라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대천 전망대가 나오는데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오대천을 마주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 산림철길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오대산의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기 위해 상원사까지 협계레일을 깔아 소나무, 막달나무, 참나무 등 27종의 나무를 1927년부터 해방전까지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고 합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석가모니부를 모신 적광전입니다.
적광전에는 피로전하부를 모시고 대웅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곳 얼정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적광전에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금강교를 지나면 월정사부터 일주문까지는 전나무 숲길인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여한 분위기 좋은 멋진 숲길입니다. 900m에 이르는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쪽쪽 뻗은 전나무가 길 양옆으로 멋지게 서있어 숲의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천년의 숲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가을 단풍이 멋진 오대산 선재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숲 꼭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